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진짜 제 아내가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우리 막내는 뭐 그러던데요. 나 낳아준 엄마가 광주에 사니까 광주에 혹시나 농사를 지면 자기는 같이 가서 농사를 지을 거래요. 그래서 내가 지어라 그랬어요. 그냥 소위 지어, 예, 지어라 땅 파다 한번. 야, 참, 아이고, 표현 자체도 너무 멋지고요. 그래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그럼요. 때문이다. 역시 참. 그런데 이제, 방송인이야.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 그래요. 또 그리고 이 방송 혹시 보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을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먼저 엄마 아빠가 먼저 그런 너 괜찮으니까 그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떨까요? 네. 그럴 거 있잖아요, 말이야. 야, 너는 혹시 궁금한 적 없어? 궁금한 적 없어? 그러면 먼저 사실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은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엄마 아빠가 도와줄까? 만나봐. 야, 엄마 아빠도 궁금하다야.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 그렇지. 그리고 비밀스럽지 않고 그냥 비밀스럽지 재밌게 풀어가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이의 마음이 더 열리게. 내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감정을 가족끼리 사실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은 가족끼리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 감정은 이라는 생각이 그럼요.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먼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근데 해주면 참. 굉장히 그 예전 시즌 1 때보다 입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네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아, 많이,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그때는 또 컸어요. 어떻게 많이 컸어요. 들으셨길래. 아, 우리 입양의 대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인정받는 느낌?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더 키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그쵸. 아, 부모를 더 그런 게 잘하게 한것 같아. 느껴져요. 맞아, 맞아. 정말. 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 이렇겠다라는 거를. 그럼요. 아, 그렇게 근데 여전히 성숙해가는. 보면 새아이 아빠 같지가 아니야, 나는 지금도, 아니, 지금도가 아니라 요새 그 막, 막 많이 확 와가지고 지금 막 워버 절제하고 있어요. 엄마 생각만 하면은 제가 지난 몇달 전에는 영화를 한편 보는데 그,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인스턴트 패밀리 같은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연장아 남매를 입양한 거야. 이 아이고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는 문화가 우리랑 이변 문화가 더 확실히 다르고 좀 개방적인 게 그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오픈 데이를 하는 거야. 그럼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쫙 가서 아이들이랑 막 시간을 보내. 그러면서 마치 이제 나는 참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 저쪽에 이제 청소년들 연장아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불량스럽게 앉아 있는 거라서 아유 귀여운 것들 이러면서 또 아유 또몇명또 입양 가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이제 안 쓰니까 맞아. 입양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몇 명을 이렇게 눈여겨본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애들이 계속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장아를 입양한 거죠. 근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게 예. 진짜 거의 막 등에 칼 꼽는 수준의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그 거의 이제 친권을 포기한 그 친생모가 그막 감옥에서 있고 나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도 나는 이제 여기 안 있고 친생모랑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둘이 막 특히 엄마가 막 무너지는 거야. 막그 와중에 그렇게 영화가 끝났어요. 와, 그날 그걸 거의 밤 이제 10시에서 뭐 11시 이렇게 자정이 되는 시간절에 봤는데 제가 새벽 내내 막 계속 불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진짜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아마 그런 적이 처음이었을 텐데 저를 정말 아이 어르듯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고 울어라 울어라 이렇게 하면서. 야, 그 영화를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어떻게 볼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아 너무 그냥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엄마 뭐 하늘나라에서 다 이제 뭐 늘 보고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렇게 울었으면 갱년기 아닌가요? 그쪽도 좀 있죠. 그쪽도 네. 이제 살짝 시작되는. 네, 갱년기 영향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엄마, 이제 계속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뭐 이제 목사라는 또 직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저한테 그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복음의 가장 중심인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를 살리시려고 진짜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명 다해서 저를 정말 품어주셨고 생명 다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위해 정말 모든 걸 헌신해주셨고 그리고 생명 다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어머니의 목숨과 저를 진짜 제 인생을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저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면 참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엄마가 정말 그 아들에게 쏟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참 그런 어머니. 아, 네. 자, 우리 어머니의 그러면 혹시 그 모습 어머니 하면 딱 생각나는 모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제 자연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나무 막 푸르푸르 꽃 이런 거. 근데 지금 딱 이 시즌 이게 뭔가 다시 생명에 다시 소생하는 이런 봄의 초록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도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 우리 엄마 계셨으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좋아하는 이런 데 참 많이 다녔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많이 위중해지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 휠체어를 밀고 저녁에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그 잠깐 산책 나오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너무 좋다, 요한아. 너무 좋다. 너도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엄마 계속 밀어주고 그래서 아유 엄마 뭐가 피곤해. 아들이 좋아, 막 해주니까 더 좋으신 그렇죠. 그냥 아, 너무 좋다, 너무 그러니까. 좋다. 뭐 몸은 되게 힘드셨을 텐데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엄마의 그 해맑았던 미소 그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아. 또 좋은 기억 가지고 계셔서 좋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라고 뭐죠? 기도. 서원 기도라고 하죠. 서원 기도라고 하죠. 네. 네네. 그걸 하셨죠.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엄마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그렇죠. 선지자를 기도한 것처럼 저 어머니가 그것도 참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 결혼 전에는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네. 오, 네. 결혼 이후에 이제 믿게 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회사 퇴근을 하시고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제 초저녁 약간 이제 어슴풀에 어둠이 깔릴 무렵에 식사를 일찍 하시고 뭐에 홀린 것처럼 입술에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 아들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깜짝 놀린 거야. 아, 그냥 본인이 해놓고 깜짝 놀린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맞아. 헛소리처럼 나온 거야.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요한 씨. 아니 어머니 결혼 전에. 아 결혼 전에? 그러니까. 진짜요? 어머니 결혼 전에. 잠깐 집중을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돼서 지금. 장이 좀 떨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엄마가 그런 일이 엄마한테 되게 신비스러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뭐에 홀린 것처럼 장고대처럼. 근데 엄마가 그 기도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생기시고 아 이게 서원 기도라는 거구나. 이거는 이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기도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야. 모르지만. 네. 근데 그게 진짜 아들을 뭐 아,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진짜 응답이 되더라고요. 아. 그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거라는 거는 저도 놀랬지만 제 주변 그래. 친구들이 다 지금도 놀래고 그러니까. 있어요. 엄마가 학교에 친구들이 그때 그 성남 친구들이 그렇죠. 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걔네들이 그래?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안 다녀요. 야 진짜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 것 같아. 아. 그 양반이 걔네들 표현으로 그 양반이 뭔가 살아계신 뭔가 능력이 있으신가 봐. 네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 얘기를 애들이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아. 간증이네 간증. 아 간증이 네. 뜻밖의 네 그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또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마지막 어떤 그 보셨던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그 전도사님 시절까지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맞아요. 전도사가 아니라 저 그 CCM 가수 할 때. 아, CCM 가수. 사실 제가 CCM 가수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했고 군대 전역한 이후에 제가 좀 그 대중음악을 하고 싶어서 JYP의 어떤 연습생이었다는 소문이 아, 그 제게 정확히 말하면 JYP에 제가 이제 최종 오디션을 합격하고 연습생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 와중에 제가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더 정확한 거는 그때 옆에 있었던 애들이 요즘 뜨는 그럼요. 아니 제가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지훈 씨 비 비가 그때 1집을 데뷔하려고 마룻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그때 저를 오디션 최종하신 프로듀서가 방시혁 씨예요. BTS의 방시혁 씨.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최종 3차 합격 그 미팅을 하려고 제가 제 앞에 사무실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누가 나오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저한테 믹스 커피를 타줬어요. 그분이 비예요. 아~ 저는 비가 타주신 커피를 진짜? 네. 어머나 커피를 드신 커피. 분이네. 네. 근데 그분은 절대 나쁜 남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기럭지도 너무 마룻바닥에서 춤 연습하다가 땀을 쫙 흘리면서 이제 저희 그 이사님 나오실 거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CCM 가수로 제가 시작하게 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도 저희 엄마. 어머니 때문에. 저희 엄마가 사실은 제가 오디션 보고 막 이런 거 할 때 내심. 저희 엄마가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